오늘 시간에는 부엘세바로 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길도 열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는 봄이 생각나는 시작. 합니까? 요즘에 우리가 어디를 이동할 때 이렇게 차를 몰고 가지만 때로는 너무 멀거나 주차비가 많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철을 타잖아요. 전철을 타게 되면 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자리를 앉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내가 자리를 앉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살펴보면 내릴 사람과 오래 탈 사람의 차이가 나죠. 네. 오래 갈 사람은 여러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 갈 사람 절대 그 앞에 가면 자리 없습니다. 그런데 곧 내릴 사람은 시계를 막 쳐다보거나 아니면 다음에 신천역 그다음에 잠시 막 그건 이거 있잖아요. 보거든요. 그 곧 내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딱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따라 아무로 이렇게 전체 구간을 보는 사람도 없고 시계도 보는 사람이 다 이렇게 다 있어요. 그러다 가끔가다 눈을 한번 떠보고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방법이죠. 첫째,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누가 있으면 그 자리 가면 안 됩니다. 혼자 있는 사람, 계속 다 앉아있어도 혼자 딱 있는 사람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눈을 딱 뜰 때 혹시 보호를 하십니까? 여러분 잘 경험 안 해보셨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그 탑을 알아요. 혹시 보호를 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 생각하고 감을 닦아요. 잘 감아요. 그러면 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누군가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이 다 버리고 떠난 땅에 이삭이 회개하고 눈물로 농사하게 되었을 때 그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되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또 노비들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러분 남이 잘 되면 누가 배가 아프죠? 사돈의 팔촌이? 왜 사돈의 팔촌이 보기에 배가 아픈가요? 나는 그렇게 복을 받은 니만 복을 받아서 그런가요? 자오지간 남이 잘 되는 건 좀 보기 배가 아픈 여러분들은 그래서 남이 잘 되기 전에 내 자식이 잘 되도록 기도하기를 추원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되면은 배 절대 안 아프더라고요. 신기한 거, 그죠? 그건 참 신기한 게. 그런 게 있어. 어쨌든, 시기가 되었어요. 자, 성경 한번 봅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 앞에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니 마침내 그 부가 돼요. 양과 소가 깨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어. 남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시기가 나서 하는 일이 뭐냐? 15절 보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그 우물들이 이삭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그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자, 양떼가 소떼가 늘어날수록 우물은 더 많이 필요하죠. 거기는 물이 말이죠. 물이 사시사철 흐른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올 때마다 간헐천이어서 비가 올 때마다 땅에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중동에 기름이 있는 곳을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서 그 우물을 이렇게 아버지가 근데 과거에 100여 년 전에도 아버지가 그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날 땅이 왔다 갔잖아요. 그때 왔다 갈 때 그때에 우물을 파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이삭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시기 나니까 메꿔버리는 데 갔어. 다메기 가방에 갔어. 싹 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 도굴굴 끓겠죠. 이 사람은 도굴굴 안 끓고 잘했습니다. 네 좋네요. 그리고 갔을까요? 아니죠. 말은 안 했지만 저기 이것들 뭐 이것들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품었는데 자식들이 그때 당시에는 고대 운동에는 우물은 그 판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우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아니 되겠다 해서 우물이 없는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물이 없는 집에 갔더니 거기서도 우물을 봤는데 놀랍게도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아비멜렉 이삭이 이르되 이제 그렇게 창성하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거를 떠나 그날 골짜기로 장막을 쳐서 거기 아니하여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물들을 밀었습니다. 이삭이 그 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러니까 파면은 이미 아브라함이 팠던 걸 다시 팠을 때 그 물이 나왔지만 그것을 메꿔버리니까 그리고 떠나라 막 시기하니까 이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가다가 또 골짜기를 팠는데 거기서 뭘 얻었어요? 생근원, 물줄기가 솟아나는 그 근원을 얻은 거예요. 생물을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과 목자들과 다투어서 계속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둘씩 다 내놓다가 나중에 에색, 신나, 루어 내주고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거기를 떠나서 부엘사바로 올라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이삭은 그랄 땅에 마지막 그들이 그가 차지한 넓고 평온한 장소 루어봇이라는 그 물이 펑펑 나온 루어봇을 버리고 척박한 땅, 광야의 땅 부엘세마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왜 그는 좋고 그리고 살기에도 편안한 그 부엘세 그 루어봇 그랄 땅에 그 물 나오는 곳을 버리고 부엘세마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부엘세마는 과연 루어봇보다 더 살기 좋은 땅입니까? 아니 부엘세마의 담은 지금보다 더 좋은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삭은 그랄 땅의 넓고 비옥한 장소를 버리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고 이제는 정말 평온한 상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우물을 파면 누가 와서 점령해요? 그랄 목자들이 와서 내놓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 판 우물을요, 그 우물도 내줬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셀이라 했어요. 다쳤다. 그럼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또 우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이제 괜찮게 했는데 또 그랄 목자들 이번에는요 아주 대적하듯이 달라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 우물을 줘버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했는데 신나라는 말이 사탄이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대적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장소 가서 우물을 파는데요 그것이 뭐냐? 자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에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루어봇이라는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계속 우물을 팠는데 내 것이라 내 것이라서 다 내줬어요. 그래서 루어봇을 팠는데 루어봇에서는 자기 땅이라 뭐 자기 우물이라 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냐고 준 거예요. 야, 그 땅은요 그 전보다 더 넓고 좋은 땅이고 또 그 땅에서 생수는 한라 생수였어요. 동탄의 생수는 녹음물이 조금 나올지 모르지만 한라 생수는 맛이 좋아요. 그러죠 이금산 집사님? 제주도사 옛날에는 무슨 생수 무슨 생수인데 한라 생수 좋대 해주면 근데 그 땅에는 물도 맛있고 그래서 가축도 번성하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천년만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저 그랄 블레셋 사람들도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 땅, 물도 펑펑 나오는 땅, 가축도 사람도 살기에 넉넉한 땅,
그런 땅이 주어지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도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넓고 큰 땅이니 우리가 여기서 번성하여 살리라. 그래서 넓고 크다라는 의미로 르우벤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23절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부터? 르우벤으로부터 블레셋 땅의 그 르우벤으로부터 어디로 올라갔어요?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해가요 마이너스 400m 해발 마이너스 400m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입니다. 그러다가 산등성으로 올라왔다가요 다시 변나 완만하게 가서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등성이 올라왔다 좀 내려가는 그 위치에 부엘세바가 있고 더 내려와서 그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중해예요. 부엘세바로 올라가면 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겠지. 부엘세바는 너무 힘들어서 떠나온 땅이지 않고. 근데 왜 부엘세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좋은 땅인데. 우리들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한 10년쯤 이렇게 살다 보면 열심히 전축하고 악기 알뜰 살뜰이다 보면 지방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장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남편이 돈을 벌어달라 이렇게 줘서 하루 세끼 밥 먹는데 지장이 없고 또 제 새끼처럼 낳은 우리 자식들이 그건 큰데 남들처럼 뭐요? 집 나가거나 이러지 않냐고 부모가 말하면 이렇게 순정하려고 하고 공부도 그래도 조금씩 하고 또 용돈이 생겨서 친정과 시댁에 조금씩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학부형들 모임에 가면 그래도 좀 낯바닥이 괜찮다고 추천해서 아 우리 사모님이 앞에 우리 학부형 이번에 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어쩜 그렇게 말도 잘하시냐고 그리고 추천해서 그 앞에 잘 가면 선보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지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죠. 이삭이 그런 거예요. 르우벤까지 밀려 르우벤 그라이볼 자기에 르우벤을 와서 거기에서 놀고 큰 장소에 사는데 생각이 드네요. 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복을 누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일까? 얼핏 보기에 르우벤은 참으로 축복의 땅입니다. 원수의 공격도 없는 평안한 지역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방해를 피우지도 않고 어거지도 부리지 않습니다. 땅도 넓어서 가축들이랑 온 식설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도 펑펑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죠. 여기가 아닌 것 같아. 보기에는 여기가 참 좋고 넓어 보여서 여기에서 천년 만년이나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명은 아무리 좋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오히려 편안할수록 두려운 것이 사명입니다. 그 길이 내 사명의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축복을 누리며 살아도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람은 전마다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네가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이고 네가 살아야 될 것은 어디고 네가 행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낼 때 사람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못 찾게 될 때는 이 땅에 아무리 풍성한 것이 찾아와도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런 사명을 찾은 사람은 비록 잠을 못 자고 힘들어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뿌듯한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뿌듯해. 내가 이렇게 살려고 나를 하나님이 지었던 거야. 생각하니까 아주 뿌듯한 게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러한 땅에 그 르우벤에 왔을 때 불안감이 없어요. 꿈꾸기에는 정말로 여기서 천년만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딘가 모르게 이 어떤 마음에 편치 않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요? 그는 그가 사명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 저변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서 그에게 복을 주셨지만
블레셋 땅이 그 땅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인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에서 농사를 지어서 백배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이죠.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분명히 축복인데, 분명히 축복인데 누가 와서 방해를 했죠? 계속 쫓아내죠. 그죠? 나가라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계속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쫓아나요. 근데 무엇에 왔으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 저놈들이 다시 와서 이 땅 내놓으라고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상들이야 하면. 왜?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놈들이 지금 꿍꿍이 속인가 봐. 그전에는 그 우물만 뺏어갔는데 아예 우리를 쓸어버리려 죽여버리려고 지금 뭔가 꿍꿍이 소리를 꿍꿍이 소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점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 사명을 그가 잃어버리고 지금 있잖아요. 그가 있어야 되고 그가 축복받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블레셋 땅은 회색지대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은 블레셋 땅을 가나안 땅이라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블레셋 땅은 완충지대예요. 다시 말해서 저 세상 사탄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애굽 이집트 땅과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회색지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동안에 이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랄 땅에 있을 때 가지 말라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자기 아내를 무의라고 속였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다시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은 일시적인 복이었지 하나님께서 머물러라는 그 땅에 머물러야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랄 땅이 계속 머물게 된다면 이삭은 그랄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지금 잊어버리고 그 땅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있으면서 로봇했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왠지 불안해. 왠지 불안해. 사명을 잃어버린 자는요. 아무 좋은 환경에서도 불안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는 참 살기 좋은데 얘네 마음은 이렇게 불안할 거예요. 지금의 이 로봇은 내가 살기에 이전의 브레이크 생활보다도 100배, 1000배가 좋은데 왜 불안합니다. 사람 누구나요? 쉬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듯이 이삭도 쉬는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그 쉬는 길이 자기 마음에 걸린 거예요. 사명이란 내게 아무런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불편해도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두 다리를 좁혀고 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결국 그랄 땅에서, 다시 말해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부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부엘세바에 올라가면 사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땅을 버리고 그랄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간들 그 땅에 풍초장이 있는가? 물이 있는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인가? 없어요. 적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요. 적박뿌리는 가나안 땅에 위치를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정했어요. 부엘세바는 뭐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땅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면 1년에 강수량이 200mm 정도 비가 와야 됩니다. 바로 부엘세바는 200mm 이쪽저쪽 비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차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막 한이 가서 목축을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남방 한계선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러니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부엘세바에 살까요? 살까요? 절대 안 살죠. 그런 척박한 땅 누가 삽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적과 뿌리는 가나안 땅을 준다니까 좋다고 해서요 사람 사기 좋은 세겜 땅에 갔다가 거기서 쫓겨나고 좀 더 내려와서 베델에 있다고 베델에서 쫓겨나고 또
또 내려왔다가 헤브론에서 헤브론 마물에 나는데 마물의 상수 예전에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서 또 쫓겨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만 여기 어디요? 브엘세바. 그래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삭이라면 브엘세바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여기 안 가고 싶지. 안 가고 싶어. 삶이 행복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목자들이 좋아하는 땅도 아니고 그래서 아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랄 땅에 그 머무르면서 그 행복을 느끼면서도 아 여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거기에 준 거예요. 그랄 왕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브엘세바. 그래도 브엘세바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그날 밤에 이삭이 나타나십니다. 자, 오늘 본 말씀 24절. 그날 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땅에 살면 내가 이 종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아? 내가 이 가축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아? 내가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되어서 두려워해. 저 루어봇에서 저 복성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을 떠나서 이 땅을 오는 것이 그렇게 지금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라. 그 전에 자기는 어디서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22절 끝점을 해봐요. 자기는 어디서 번성한다고 결정했어요? 자기가? 이 땅, 루오봇, 블레셋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서 번성하는 것과 브엘세바에서 번성하는 것 차이가 있으니 블레셋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양떼를 훔쳐갈지 자기를 죽이러 올지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살기는 좋아요. 그러나 마음은 불안해. 그런데 젖과 뿌리는 이 브엘세바 땅, 이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 현재는 척박한 땅이지만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축복이 막 있고요 막 있어요. 그건 뭡니까? 축복을 주는 것은요 네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가라는 신호예요. 막 축복을 주니까 신기가 난 블레셋 사람이 쫓아낸 거 아니에요. 축복을 안 받았으면 안 쫓아낸다니까요. 여러분이 막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복에 요거 야 이런 복에 아이고 여기 그러니까 그 복에 취해 가지고 오직 그것만 사모하는데 그 사모 복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이방의 땅에 이방 사람이 끝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있어요. 할렐루야. 비록 그 땅이 그렇게 가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 땅이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냐. 나는 너가 오기를 기다려서 너에게 사실 떠나라고 빨리 축복받아서 시기로 미워하고 너에게 축복을 줬는데 이제야 네가 그 뜻을 알았구나. 아무도 너를 이 땅에는 보호해 줄 자가 없고 아무도 이 땅에서 물을 보낼 자가 없고 이 땅에는 물이 없고 초장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약속 아니라 다를까 이삭의 그 결단과 순종은 복을 가져왔으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가봐요. 26절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가 더불어 그라레에서부터 이삭이 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할 것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모하지 말라. 그럼 누가 더 지금 힘이 세다는 거죠? 이삭이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하도 자기 땅에서 잘 되니까 쫓아냈잖아요. 너 가라 이렇게.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렇게 점점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랄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떠내라고 했으면 그랄을 떠나야 되는데 그랄을 안 떠나고 그랄에 있는 거 거기 안 해.
내려가! 큰 아래 백성들 내려가서 야, 그 땅 우리 거야. 내려가! 예색 뺏어갔어요. 그래서 또 봤어요. 물러가요. 우리 거야! 내려가! 이랬어요. 그래서 저놈들이 이제 갔거든요. 그랬더니 더 멀리 가서 그날 벌짱이 저 끝머리까지 간 거예요. 그게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물이 나왔는데 더 넓고 좋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두 번 그렇게 하니까 3세 번 하면 이삭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무장업을 죽일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라 머리를 생각해가지고 두 번 정도는 뺐지만 3세 번 뺐지 마세요. 두 번 정도 뺐으면 세 번 뺐으면 우리가 그잖아요. 세 번째는 안 쳐잖아요. 이게 이삭도 이제 오기만 오면은 우리하고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부러 안 갔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요 그 자리를 그렇게 좋은 장소를요 오늘 돌리고 가는 거예요.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그 땅을 사수해야 정상인데 대체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 건드렸다면 하나님이 죽이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해라. 이제부터는 절대 우리 땅에 안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치 사시고 우리 땅에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피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절대 오지 말라고 오히려 찾아와서 자기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자기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왔으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도 두렵게 무섭게 여러분들을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강함을 보고 오히려 굴러간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삭이 와서 보니까 생각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랄 땅에 있으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그걸 부를 수가 없었어. 왜? 그랄 백성의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랄 땅에 오자마자 이삭은요 아니 그랄 땅에서 브엘세바로 오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삭의 목자들은 그때도 가서 어디인가요? 우물을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왔으니까 우물을 팠는데요 아브라함이 파는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우물이 얼마나 깊은 것 같아요? 나중에요, 헬 브엘세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고학자들이 그 땅을 이렇게 그 고고학 유적을 발굴해냈어요. 발굴했는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나왔어요. 우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우물이 아브라함 때 우물인지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 후대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 우물을 보니까요, 그 우물이 자, 첫째 이제 집어봅니다. 그 우물의 깊이가 1번 5m, 2번 10m, 3번 30m, 4번 50m, 5번 100m. 자, 우물의 깊이가 몇 번이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1번 손을 보세요. 네, 두 사람. 2번 10m. 5번 100m. 오, 야, 믿음이 좋으시네, 상당히. 네? 어떻게? 그 땅이에요. 브엘세바 유적을 발굴해 보니까 우물의 깊이가 얼마였느냐? 한 5m 정도까지는 돌로 쌓았는데 그 밑에는 흙이에요. 모래 같은 흙인데요. 쏙 봤는데 30m 내려가요. 그러니까 30m를 내려가니까 그 30m를 물을 기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물을 기르려나 봤더니요. 낙이잖아요. 낙이. 두레박을 그냥 던지고 가죽 부대,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 두레박이에요. 이렇게 두레박에다가 낙에다가 목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나한테 그러면 쫙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한 30m 쫙 가니까 이제 물이 올라오는 그게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수가성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가잖아요. 대낮에 12시에. 그래서 수가성에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물을 달라고 하세요? 뭐 영적으로는, 너가 알지 못한 너의 그 갈증을 해결할 영적인 생수가 내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 이야기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 두레바, 거기에 물을 퍼올 일 두레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가성이 가가지고 그 두레박을 떨어뜨려서 그 물 깊이를 재보니까 거기는 150m래요. 물 깊이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그 우물 하나 발견하면 그걸 내주겠어요, 그냥? 여러분, 파기는 쉬워도요, 메꾸는 거 다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 다 메꿔준 것을 이삭의 종들이 가서 파봤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렇게 어려운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야 그 땅을 영원토록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약속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하나 바라보고 거기에 딱 오니까요.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들어가지고요. 그 이삭, 이삭 왕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는데 그때 무슨 일을 벌어요? 자, 보세요.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일찍 일어나 서로 면치한 뒤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파는 물에 대하여 이삭이 와서 알려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보고 물줄기를 돌려가지고 우리 물이 들어오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바로 가면 그 땅에 물이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와 내 후손의 복을 받고 내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복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물줄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줄기 올 때까지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물이 괄괄 나오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막 복을 주면서도 그 복이 튀어가지고요. 하나님도 버리고 복을 따라서 막 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찾아오고 하나님의 사명을 반결해서 그 사명을 이루라고 준 복인데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복을 다 하나씩 다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이 영원한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은 땅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랄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그 땅에 어떤 강대한 민족이 있어도 다 쫓아내고 거기에 부엘세바가요 이스라엘 땅을 주기 위한 전초 기지로 그 한 줄의 하나의 씨앗이었던 거예요. 척박하고 너무나 빈 땅이지만 그 땅에 머무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머무르던 그 자리 이삭이 다시 머무르게 되고요. 야곱이 그 땅에 머무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기본은 애굽에 들어갔지만 나를 다시 이 땅에 데려다달라 내 뼈를 이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소중히 여기니까 나비 하나님께서 그 부엘세바를 이스라엘 땅의 전초기로 삼아서 그 땅을 확장해 들어가니 나중에 적과부의 모든 그 기름진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는 길이 비록 넓고 좋아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사망이고 네가 가는 길이 때로는 좁아 보이고 힘들게 보여도 그 길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영생을 택하라. 제가요 대학교 다니면서 대학의 마지막에 제가 국문학하잖아요. 졸업 논문을 써야 돼요. 제가 뭘로 졸업논문을 쓸까? 근데 저는 참 시를 좋아합니다. 시는요, 어떤 함축적인 표현이요, 인생, 한 줄의 인생을 잡아버려요. 소설은 막 길잖아요. 언제, 어떻게 결론 내릴지 걱정, 힘들어. 그리고 막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한 권이 아니라 막 7권, 8권, 10권, 막 언제를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요, 시는 놀랍게도 한 줄의 인생이 나타나요. 아, 난 놀랬어요. 와, 신앙이 대단한 그 함축적인 표현, 그 종이적인 표현, 그 간결성과 그 운율 속에 그냥 사람 넘어가는 이것이 말이죠. 사람의 애간장으로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도 신이 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그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런 놈을 써야 되는데 뭘 쓸까 하다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 있어서 시가 있었어요.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두 걸음 걷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요리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분이 가장 감동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밤 안에 스치는 것.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밤에도 별은 스친다는 거예요. 오늘 밤도 고난은 내게 계속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 능동, 저 꿈나무 훈교회 옆에다가 땅을 전망하십시오 해가지고 잘해서 올려갔는데 막상 올려고 하니까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 포스코 도샵 321동 103호 거실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곳이 없어가지고 모든 게 막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오기 한 달 전에 저기 봉탄 사랑의 경험하는 건물이 된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나한테 부임하려고 천명 왔어요. 여러분 그곳에 가실래 안 가실래요? 어?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 그냥 뭐지? 바구니로 손두리째 갖다 주는 거라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그걸 준다고 해도요 그 목사님이 내가 안 받을까봐 그 교회를 안 받을까봐 손이 떨리는 거예요. 나를 식사대에 와서 비싼 대골 같은 집 아주 그런 여러분 일산에 사는 거 아세요? 얼마나 대골 같은 멋진 집이 있어요. 그런 한식 멋진 집 호수가 탁 쳐놔. 그런데 나를 뭐라고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 그래가지고 갔더니 호수가 참 나오더니 식사대를 받으니 내가 할 말이 있어. 근데 그게 손이 떨려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교회를 넘긴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나죠. 손 떨려. 그래서 저에게 조건 없이 그 교회를 준다는 거예요. 로봇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근데 그걸 준다고 했을 때 제가 감히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 저는 평생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겠다고 결정하고 수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이제 한 달 뒤면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땅도 없고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상관도 없었어요. 내 아파트 거실에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찌감치 그 장소에 동탄이라는 곳에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겠습니다. 내가 목사님 이렇게 좋고 이렇게 그냥 있었으면 저 텔레비 나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 같으면 네, 지금 5년 지났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저에게 그 갈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동탄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이 성도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목사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개척을 목사님 마음을 긁어놓고 간 사람도 있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밤 안에 스쳐요. 그래도 내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 같은 여러분을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걸 대신방을 해서 보니까요. 내가 동탄병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평생에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힘든 여정 속에서 지켜주셨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 동탄병에서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소망과 사명을 하고 내가 막 사고 그런 사람 많아요. 큰일 났어요. 나중에 교회 지었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밤에도 별은 바람에 스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우리가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걸 취하는 것입니다. 개척받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께 남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땅에 축복을 누리는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땅 루어봇 부족함이 없어요.
그 다음 땅의 축복만 있을 뿐이지 하늘의 축복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거기서 만약에 있었다면 충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거예요. 그러나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땅을 만약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이삭이 누리지 못한 그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생각이에요. 내가 혹시 이렇게 목회하다가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못 누리면 우리 아들이 누리리라. 할렐루야. 가람이가 안 누린 가람의 손자가 누린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예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앉아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그들은 비록 땅을 많이 소유는 못하고 죽었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붙들어 주셨어요. 정말 평평하게가 되어주시고 옷도 물질도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혼이 빛나는 비율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엘세바는 과연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바라보면 가고 싶지 않을 수 있고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요 이것이 진정 행복이요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동탄 명성께 나와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으며 은혜 말씀 나누고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걸어갈 길, 나의 사명을 마치는 일은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던 사도바울처럼 우리가 이 길을 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없던 물질기도 틀어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앞길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